4주차 진행하고 있는데요. 운동하는 것도 식습관 바뀌는 것도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고요. 이대로 쭉 간다면 나중에 제 모습이 어떻게 될까 기대도 되고요. 가까운 층수 같은 건 걸어서 다니고요. 틈날 때마다 걷고 있습니다. 아무리 바쁘더라도 끼니는 제때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예전처럼 과자나 군것질거리가 아니라 건강식으로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저는 제가 매일 보니까 크게 변화됐다고 못 느꼈는데 요즘 옷태도 좋아졌다고 하고 가벼워 보인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요. 당당해졌다고나 할까요? 다이어트하는 게 힘들지 않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죠. 그렇지만 좋은 습관이 되도록 식단 관리도 더 열심히 하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요. 소방계획을 잘 지키고 있다가 지난주에 치맥의 유혹에 살짝 넘어갔었거든요. 근데 그 이후로는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.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습관이 형성됐다는 것 같아요.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찌뿌둥해서 아침 운동을 하게 됐고 식사도 제때 시간을 맞춰서 먹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아, 왜 그전에는 음식의 노예로 살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야 사이즈 많이 줄은 것 같아 얼굴이 좀 작아졌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 또 기분이 좋고 예전에는 무조건 시커멓고 큰 거를 골랐다면 지금은 그것도 좀 더 작은 사이즈로 그래도 조금 무늬가 있고 이쁜 옷을 한 번 더 보게 되고요 더 날씬해지면 정말 이쁜 그런 옷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집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잘하고 있어 신이 최고야 너는 할 수 있어 파이팅 이제 체지방이 좀 감량이 되면서 옷들이 좀 다 편안해졌다는 거 그게 저의 좀 신체적인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정한 일이 없으면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챌린지를 하면서 배드민턴을 친다던가 같이 모이는 시간, 운동을 하는 시간들을 좀 만들었던 거죠 긍정적이고 좋은 습관 하나가 새로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저희 아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배보다 지금의 배가 멋지다